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에서 납북돼 숨진 고 김동식 목사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납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김 목사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대한민국 사랑운동본부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는 6월 4일을 참전 유공자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4월에 열리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GTS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 현재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딸 화산이 폭발한 필리핀에서 현지 선교사들이 협력해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호 활동 등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